전북 군산시 소룡동 행정복지센터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소룡동의 행정복지센터 복도가 지난 7월 6일부터 소룡화랑이라는 전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소룡화랑은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적은 소룡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임중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강태창 도의원, 설경민 시의원, 황대욱 한국예총 군산지회장,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 기념사 및 축사, 미술작품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전시회의 작가인 허드미의 김은 미국 플로리다 파나마시티에서 수학한 후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와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과 군산에서의 삶을 토대로 힘이 넘치는 색감을 보이며 군산의 대표 관광지 호수인 음파를 주제로 완성한 작품 16점이 공개되었고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실제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번 개소를 통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작품을 관람하며 잠시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지역 작가들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되어 소룡화랑이 지역 주민들의 예술 심토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효진입니다.